지난 2010년 3월 시카고에 부임한 허철 총영사가 13개주 관할 공관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며 동포 사회에 작별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자 간담회와 인셉션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일단 서울로 들어가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대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어떤 일이 주어지든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전 참전 60주년은 제가 한국에서 막연히 생각하던 미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 이렇게 생각하던가 하고 실제로 와서 참전 용사들을 만나면서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우리가 빚졌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참전 용사분들은 우리가 감사하는 걸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젊은 시절의 희생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오히려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우리한테 감사할 때 제가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이 과거에 우리한테 해준 것 같은 그런 이 도움을 우리가 줄 때가 된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 FTA는 참 핵심적인 어려움이 이 미국 중서부에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그렇고 농산 분야가 그렇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는 그냥 그 가능한 표만 모았지 마음을 바꾸게 만들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이야 뭐 많이 노력을 하신 결과 오히려 그 반대의 중심에서 지지의 이 힘이 나와가지고 반전되는 걸볼때 제가 상당히 극적으로 느껴졌고요. 그 국내적으로서도 아주 여러 해에 걸쳐서 논란이 있어 왔던 문제인데, 그게 대통령 방문 계기에 미국 의회가 다 통과시키고 해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한미 경제 관계 역사의 면에 있어서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행사였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 방문 행사는 물론 10여 년 만에 첫 방문이기도 했지만은 제가 총영사로 있으면서 디트로이트와 시카고를 동시에 방문하셨다는 거, 그거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로서는 어디 가나 무용담으로 이야기할 만한 그런 행사가 됐습니다. 그 마침 그 행사가 FTA 통과하고 맞물려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 아주 좋은 기억으로 자랑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외 선거는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한국에서도 그랬고 특히 중서부 재외선거는 하나의 잡음도 없이 잘 질서정연하게 치러져서 우리나라의 민주 시민 역량이 정말 많이 성숙했다 그런 걸 실감을 했습니다. 그 제도는 앞으로 이제 실제 유권자들의 불편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겠지만은 제가 있는 동안에 첫 선거가 실시되면서 재외국민 참전권의 기초가 확실히 법적으로 다져지고 제도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행 단계까지 들었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아쉬움을 가지고 떠나는 분야가 한두세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 일리노이를 제외한 여타 12개 주에 대한 저희의 서비스였습니다. 저희가 뭐 능력이 되는 대로 뭐 순회 영사도 느리고 가급적 여러 영사가 돌아가면서 방문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거리상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 마음같이 그렇게 커넥션을 유지하면서 봉사를 해드리고 그렇게 할수 없었던 게 지금 사실 상당히 죄송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후임 총영사가 오더라도 그 분야는 더 신경을 써서
접촉을 늘리고 봉사 기회를 늘리고 편의를 많이 도모를 하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을 일리노이와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추진 동력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처음에 일리노이부터 시범적으로 이제 추진해서 이제 타주로 확산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많은 벽에 부딪혀가지고 그걸 이루지 못한 게 제일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아쉬움이란 건 제 아쉬움이 아니고 실제 여기 와 계시는 우리 그 한인들의 불편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제가 참 죄책감까지 느낄 정도로 그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역시 그 바깥에서 그냥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은 그 우리 기업과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있는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랄까요? 그런 최소한 비공식적인 포럼 같은 걸 통해서 상호 협력 기회를 도모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았는가 했는데 그 역시 뭐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해가지고 좀 중간에 좌절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셨지만 저는 받은 것에 아주 일부만 올려드리다가 그냥 떠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사회가 이렇게 크게 발전한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모든 동포분들께서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포 사회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한민족의 내재된 그 단결의 유전자를 세대를 이어서 계속 개발해서 우리 한인 사회가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일에 대한 열정은 역대 어느 총영사보다도 정말 성심껏 성의껏 교민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총영사님 중에서 가장 동포사회에 친근하고 또 실질적인 일을 정말 발로 뛰시면서 많이 하신 항상 낮은 자세로 모든 동포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 공로는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교민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총영사님이었습니다. 총영사님을 이제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교민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영사님의 그 저희들을 이끄시는 모습이 항상 덕으로 그리고 이렇게 덕과 이렇게 화합에 그리고 소통에 그런 그 여러 가지로 이끄셨기 때문에 저희들 공간 안에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인지 이렇게 맥을 짚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일을 하기가 굉장히 손쉬웠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게 없나 보시고 필요하게 되게 되면 항상 적극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도와주시고 남 앞에 꼭 이렇게 나서지 않으셨어도 뒤로 돌아서서 저희 그 동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라 참 저한테는 큰 배움을 주신 분이고 너무 겸손하신 분 그러니까 신앙이 두터우셔서
모든 부분 두루두루 각 지역적 그 시카고 사회 모든 그 단체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섬김으로 정말 모범을 보이신 그런 총영사님 같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3년 3개월에 대해서 이제 벌써 이임 인사를 드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 당시에 가졌던 포부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여러 동포께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대화 없이 마무리하고 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인사회는 동포사회 구성원 모두의 각고 희생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포사회에 내재된 잠재력 그리고 우리 민족의 단결의 인자가 세대를 이어서 개발됨으로써 한인사회가 미주사회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사회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 시카고를 떠나 어디에 있게 되더라도 시카고에서의 생활, 일하는 것 그리고 시카고에 계신 분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